핵배터리. 오. 연승 미션. 보스는 슬라임. 슬라임이면은 조금 카드를 좀 든든하게 집어가는 게 맞겠지. 완타도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 최대 체력 250골드. 250골드 받고 상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흘려보내기가 낫긴 한데, 무감각도 어느 정도 욕심이 가네요. 마우스 지도 위에 있는 거 불편하네요. 화면 중앙으로 옮겨주세요. 지도? 해보소리야. 흘려보내기. 와, 상금 추가됐다. 내심 5배송 된거 아니야? 진화 보스 슬라임이죠? 딜카드를 먹고 싶은데. 펜터 포션 벨트 하시면 돼. 연타나 몸풀기 중에 연타 가다가 발화 같은 거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코스트 한개 많은 런이라 충분할 듯. 기사 난타 약분. 수비 공수 밸런스 맞춰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맞네. 운빨 게임이라 어쩔 수 없음. 야, 아씨. 어포 들어가면은 진화, 기사, 어포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갈까? 원래 두꺼운 덱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얇은 덱으로 선회해도 될것 같은데. 진화, 기사, 어포 나왔으니까. 예잡기가 좀 힘들겠다. 사신 혈류 지옥검. 사신 들어야 힐이 될까? 사신이 크게 도움 안 될 건데. 혈류 차라리. 백년 퍼즐.
이거 어렵겠다. 공격 카드가 너무 없어. 차라리 엘리트 없는 길로 갔어야 하나? 아니 근데 카드 이렇게 봤는데 기사 어퍼 집은 게 잘못됐네. 아니 나 기사까진 괜찮다 쳐. 어퍼를 굳이 급하게 집은 게 잘못이 아닌가. 내 때리긴 때려야 되는데 이거. 난타랑 혈류가 잘 들어가야 잡을 수 있다. 아이고 미소 짓는 가면 징끈 전장. 당장은 전장. 옆에 힐 하러 가야겠다. 오셋. 슬레 파괴 전함. 공격 카드가 지금 너무 되게 모자라기 때문에. 완타 무감. 무감이 땡기긴 한데 솔직히 지금 무감 넣으면은 너무 많이 말릴 것 같은데. 아마 봐도 어퍼를 괜히 집었네. 그래도 어퍼 지우는 건 애매하고. 진화 어퍼 기사 있으니까 슬라임은 잡을 것 같아요. 어퐁아 확실히 지금 놀고 있어. 핸드 미친. 저백투성이도 사방원데. 이제 난기 몸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재물도 나왔고. 재물의 백년 퍼즐 난기 몸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바리가 아직은 없네.
조식 극혐. 어차피 사꼬대기니까 작은 집 먹자. 분노. 이거 지금 몸박 잡히기 전까지 너무 약한 타이밍인데 이게 대신 넣을 카드가 없다. 저거 진화 어포 있으니까 그 난타 비슷한 거 그 0코짜리 걔도 있으면 좋을 텐데. 얘는 지금 카운터 대기죠. 무돌. 박치기, 천둥, 몸풀기. 박치기가 강화돼서 나왔네. 아, 몸통 박치기니 뭐지하여 박치기만 오셨소. 3체화? 아 이거 재물이라 각이긴 함. 독고는 너무 쫄본가? 네, 몸바가 없어가지고 지금 좀 아, 몸박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약한 타이밍이라. 너무 약해 지금. 아이 미친. 아 도라인가? 잠깐만. 야야 손 넘네. 게임 잘 알린데. 아 미친 딜 봐. 손 넘네. 아니 저기서 왜 주술사가 쳐다봐. 뒤질 뻔했네. 아씨. 아이 가지 아님. 어차피 타락도 없고.
상황이 너무 안 좋네. 아, 왜? 개노답 어디 갔어? 아이씨. 되는 게 없네. 아, 기사 빠졌어. 개 쓰레기임. 거기서 기사가 쳐 빠지네. 개 쓰레기 같은 게임. 몬바가 안 나온 타이밍이라 너무 약해. 아, 진짜 졸라 싫다. 이게 게임입니까? 아니, 근데 약간 타이 되게 약한 타이밍이긴 한데. 몬박특 일반 카드 주제에 졸라 넘. 이번에도 안 나왔는데.
몸파악 없어. 몸파악 어디 갔어? 야, 이걸 오케이 겨 아니 이걸 오케이 기냐고. 아, 짱나, 씨. 그냥 1박에서 깝치지 말고, 약점 분석 먹었으면은. 먹었으면 몸박에 3억까지 쌉 가능이었는데 아니라고요. 이단이 매달아라. 가지. 나가실까? 이제 약호도 없다. 이걸 주파니? 감사합니다, 센세. 조커 자살. 야, 몸박 떴냐? 떴냐? 미친 불격은 왜 주는데? 파열은 그래도 당장 쓸 수 있겠다. 아, 전장 물격 쓰시라고요.
안 돼, 꼼 살려주기. 몸박은 떴지만 아직 대기 두꺼워가지고. 그 원턴 킬을 안 나오는 이상 이 운빨의 영역으로 들어갔음. 한 번 주니까 계속 주네. 세머상 잘 떴네. 파괴는 지금 좋긴 한데 아니야, 안 좋아. 아니, 영채가 왜 안 쓴? 아, 확실히 덱이 아직 더 얇아져야 돼. 타격으로 심장 잡기. 타격 특 미국가 있음. 엘리트 후드리 찹찹 했어도 됐겠다. 기사 회생은 뭐하느라 나오냐. 물약 상황은 좋은데 지금 대기 제거가, 아까 몸박이 빨리 나왔으면은 애들 안 잡고 제거하러 다녔을 건데 몸박이 파밍이 안 돼가지고 애들 잡느라고 제거를 잘 못했어. 제가 기사회생이랑 친구라서 아는데 무슨 일 좀 있어서 늦게 온대요. 아, 그래요? 기사생 내 댁에 있는데. 안 친한 친구였구만.
불주약 발굴 향로. 불주약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향로? 내가 아는 기사회생은 댁 마지막 장에 들어있어서 항상 늦게 나오는 친구인데 뭐야 왜 이렇게 일 열심히 해? 그건... 전투 체면 괜히 넣었나? 생각보다 지금 댁에서는 전투 체면이 쓸모가 없네. 이게 심장 빼고는 그냥 딜찍로 하면 잡는데 심장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뭐가 좀 필요하긴 한데. 지금 바리케이드가 없는 상황이라 파워도가 안 세기 때문에 발이 나오면은 심장도 되는데. 그러니까 몸박으로 200딜을 넣어야 되는데 다음 턴에도 200방어를 쏴야 되니까 그게 힘든 상황이라. 그러니까 일반 애들은 그냥 이렇게 몸박으로 죽이면 이제 죽여서 넘어가는데 주판 있어가지고 될란가? 분노? 분노 불조약 주판? 이거면 방어도 엄청 먹을 수 있는데. 아, 난타 있으면 됐지. 아닌가? 핑핑이 헤브 자신? 첫 턴엔드 쓰레기 가능. 야, 핸드 왜 이러냐. 이러면 펜촉 서순입니다. 포션 두 개가 저렇게 잡혔으면은 네, 문제 없이 깨겠다.
확실히 이래서 아까 분노 너냐마냐 했던 건데. 심장은 상태 이상 넣어주니까 잡긴 잡혔지. 감시병. 펜촉을 못 가져가나? 아, 뭐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겠지. 무적 참호. 다 애매한데. 흘려보내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클레 대게 한장 있나? 있지? 아, 넣지 말자. 아이, 플랫 타면 안 되는데. 한 빠졌다. 심장쇠. 포션도 안 쓰고 잤네. 아, 이게 뭐야? 아까 칼찌. 아이고, 젠장. 타격이 역성.
사일은 뭐 먹어야 되지? 도갈 먹을까? 도갈이 진짜 오케이긴 한데, 아 근데 불안하네. 결국에 카드가 잘안 잡히면은 죽는 거 아니야. 붕대? 붕대도 걔도 안 잡히면은 힘들고. 차라리 아스트롤라베나 룬피를 먹을까? 결국에 일막 급사만 위험한 건데. 세상은 자살일 텐데. 룬피? 룬피 먹으면은 룬피 붕대 도갈 정도가 제일 유력한데. 두장 제거 떴다. 룬피 가볼까? 아 근데 도갈이 확실히 아유. 와. 니마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룬피? 도갈? 손목검이라고 아십니까? 손목검이라고 하십니까? 룬피가 나을 듯. 루피가 있으면 데다돈을 넣을 수 있다고. 근데 룬피면 저거 스네코 보스 그래도 슬라임은 아니네. 룬피 스네코 개방빌인데. 연막탄. 헐. 이거면은 일막 보스는 잡았네. 엘리트 갈까? 보초기도 잡을 수 있고 빨간맛 정도만 위험한가? 라가블린도 쉽게 잡고 오케이. 매돌. 금강점. 블리트 갈까?
13체력 너무 불안하고 불안감. 룬피 후회. 제비? 비타? 독재? 비타도 지금 들고 가면은 딜 보조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독재로 인공물 좀 뺄까? 인공물도 지금은 잘 빼줘야 되니까. 룬피 안정성 너무 좋다. 편안하다 뭔가. 폭촉. 폭맹촉을 드리겠습니다. 현자의 돌. 아. 이박 엘리트는 게노사 믿던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좀 피하고 싶은데. 스네골 없는 거보단 낫겠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포션 벨트 아깝다. 또 채화? 아 엘리트 너무. 아 엘리트 어떡하냐. 미친. 오 다행이다. 진짜 여기서 개노삼 나왔으면은. 고래랑 쎄쎄쎄 했지. 현돌신 지금 여러 마리랑 싸우는 대비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시폭이나 신경독이나 봐야 되는데.
아니면 짜다리 순환댁으로 넘어가든가. 상점 제거 비용이 안 되지 않나? 유독가스. 총매 하나 더 넣는 건 욕심 아닌가? 근데 깨어난 자 이런 애들 생각하면은 깨어난 자 잡을 땐 필요하겠지. 흡혈? 꺼지쇼. 도도의 한 마리, 데카의 한 마리. 와, 괜전. 괜전 너무 부럽다. 270. 드로우가 안 나오냐? 수고. 방금 근데 서순 아닌가? 아들 빠따줘. 잡았으면 서순 아님. 고개 왜 안 주냐? 고개 찾아보자. 아, 왜 고개를 왜 안 줘 고개를? 시드가 딴 건 다 잘 주면서 고개는 안 주냐? 이거 일반 몹 잡아서 고개 먹자. 고개나 개도나. 보릿고개 흐릿함. 아, 고기 어디 갔어, 제발. 표본도 은근히 아깝네. 가스 먹을까? 고개가 점점 더 필요해진다. 신경독이 인공물 깔 때 진짜 제일 좋은데. 근데 지금 드로우가 없으니까 넣기 너무 무서운데.
저거 넣었다가 들어 한번 말리면 손해만 더 커지는데. 아, 왜 들어가 안 나와, 씨. 아, 넣긴 넣어야겠다. 유독해서는 다음 턴이라. 총배 미쳤습니까? 아, 드로우 왜안 주는데, 진짜. 아까 제비는 거르긴 했지, 걔도. 아니, 걔도 있어도 지금 안 됨, 저거. 고개 있어야 됨. 걔도는 핸드카드 줄어들잖아. 아, 물론 없는 거보다 나은데. 아니, 지금. 고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시폭 마렵다. 골칫거리가 지금 어둠의 재물임. 암흑 재물. 인공물 가게 들고 갈까? 진짜 안 주네. 아니, 뭐 가짜로 안줄건 아니지. 1498. 병폭가스 필요없지 않나? 가스 굳이? 한 장을 제거합니다. 결국에 끝까지 드로우 안 주네. 총매 떠버리면 사실 지금 독수치가 모자란 건 아니잖아. 어차피 인공물 가는 용도고, 이거는.
핸드가 바짝바짝 마르네. 흠이. 뽕뽀뽕. 강화할 거 딱히 없다. 반사 강화도 안 된 걸. 작은 카카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숫돌. 에, 뭔 놈의 숫돌이. 이거는 바로 폭맹촉 가지. 퍼펙트 못했네. 불편합니다. 그래도 3턴 킬 하네. 심장, 허접색, 룬 피라미드. 완벽조차 넘어선. 시드머니 10,000원입니다. 누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10,000원 더 넘. D. 옆에 적어 놓을까?
아로시는 지금 작은 집으로 심장 2연승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작은 집은 가장 사기인 도스 유물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 작은 집이... 아이 뭐야! 아이 세상에! 아이고 뭐야, 영 잘못 넣은 거 아니야? 아유 선생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역시 딥섹트가 최고야. 우리 로봇이 착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전국 디펙트 옆에 허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펙트 뒷광고였어? 감사합니다. 비단이 뒷광고에 반대. 뒷광고. 그래서 D는 무슨 유부를 넣어야 될까? 세머항. 솔직히 뭘 넣어도 감이 안 오는데. 아, 도갈 가자, 도갈. 미라수 솔직히 너무. 도갈이 제일 나을 것 같다. 얼알? 파워는 별로 도움이 안 돼. 물론 디펙트는 파워를 써야 되지만. 전경기 아니면 도갈 생각나는데 도갈이 더 나을 것 같음. 전경기는 유불이 나쁜 건 아닌데 넣어봤자 잘 안 나와서. 아씨 하위모 도라인가? 불안감. 뒤 찾아가기. 역시 디펙트가 최고야. 우리 디펙트. 오직 디펙트만. 디넘강. 디펙트만세. 디펙트만이 첨탑의 유일한 희망이며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냉뿔. 미션 성공. 디. 역시 디펙트. 아 얘네 조합을 너무 잘 잡았어. 아이씨 뚱땡이 두 마리 선 맞는데. 뚱땡이 두 마리 어떻게 잡냐. 아 공격 카드가 잘 안 나온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아 이거는 확률적으로 재수가 없는 게 맞음. 심장이 디펙트 막으려고 지금 조작을 좀 실기하고 있네. 디펙트를 막기 위해서 이 정도는 했어야.
뒤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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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뒤지웠네. 붕대 감기 있을까? 당신 15만 원이나 받았는데 계속 불평할 거야. 아니, 디펙트의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디펙트의 이런 힘겨운 점이 디펙트의 매력 아닙니까? 와처는 인간미가 없잖아. 디펙트는 로봇인데 사람보다 인간미가 있구만. 백소는 왜 자꾸 나오냐? 야, 저거 헬로월드잖아. 영코스트 헬로월드. 황금 백소 먹을 수 있었는데. 빙하 후파 눈보라. 후파를 쓰긴 써야겠는데. 이게 홀로그램 없는 것도 지금 크다. 아이, 도약 타이밍 거지하네 진짜. 다중시전 핵분열 유성타격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똥분열 개쓰레기. 유물도 괴학원이네. 치트 써도 개빡센 디펙트. 차라리 치트로 핵박테리 먹는 게 나았을까? 카카털. 걷어내기를 주든가 방열판을 좀 더, 아니 냉정함을 좀 더 주든가.
홀로그램. 홀로그램 먹으면 제거를 못하네. 헬로월드 사약제 좀. 안 잡히는 줄 알았네. 저주 인형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있으면 이제 유성 타격 쓸 가능성이 열리긴 하는데 드로우가 너무 없다. 아, 미친 드로우 졸라 없네. 그래도 콤보가 한 번에 완성되는 일은 없어. 원래 하나부터 먹는 거지. 아이 색 상점색 안 꺼져. 미트볼 먹는 미친 로봇. 드로우가 너무 안 된다. 아유, 홀로그램도 없는데 저렇게 하위무 빠지면은 아유, 속 터진다 진짜. 속도 터지고 로봇도 터지지. 미친 게임. 아니 하위무만 안 빠졌으면 이렇게 처맞겠냐고. 자, 걷어내기가 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백소의 미친 밸류. 아, 왜 이렇게 안 잡히냐. 돌겠네. 너무 안 잡힌다. 아니, 나 강화하기 위해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 후배팍이나 강화하고 있어. 아니, 왜 안 나와. 후파 강화 정도는 괜찮긴 한데
그래도 열받네. 백소가 왜 이렇게 일을 잘할까? 이젠 정말 백소뿐이야. 이게 맞네. 백수를 저러다가 천방 앞에서 연습 중. 그것이 디펙트니까. 허비 들어오내놔 이 미친. 다시 시작 따중시전. 다중시전도 재활용으로 에너자이저 활용 가능한데. 아니 똥분열은 그냥 똥카드임. 없는 카드 쳐야돼. 일반 몹에서 나오면 고민해봄. 근데 보스 몹에서는 아니지. 트롤라베냐 룬피냐. 룬피 먹으면 이제 유성 타격 연계가 확실해지니까 룬피가 아무래도 더 편하긴 할 것 같은데. 트롤라베는 아무래도 도박이 있을 테니까. 아, 나 이거 너무 불안한데. 웬 방열판. 재물 아드쓰기 vs 핵분열쓰기. 능 치 능 하위모 능숙이 개꿀각이지. 룬피 평형 과학적. 홀로그램 이즈 집어든. 더 빨리 집었어야 했는데 뭐 늦게 나왔으면 어쩔 수 없지. 와 근데 드로우 진짜 안 나온다. 제발 돌아버리겠네. 냉정함 다 어디가서. 아니 대기가 냉기가 나오고 컴파일이 나와야지. 그리고 파워카드는 왜 하나도 안 주는데. 아이 미친 게임아.
냉수 달다. 이제 코스트 땡길 게 없다. 막다 칠 수 있지 이거. 말이 안 나온다. 갓겜. 타격으로 심장 잡기 실패. 근데 저 미션 걸렸을 때 되게 타격 없었지 않음? 난 복한 타격. 이게 대기냐? 파워 내놔 이씨. 융합. 아이 드로우 내놔 이씨. 아 융합이 있으면 뭐하냐고. 그런 거 없잖아. 왜 이렇게 날 괴롭게 하지 이 게임은. 이게 게임인가. 융컴 가야지 일단은. 아이 미친 강화할 것도 없어. 아이 파워가 나와야 강화를 할 거 아닙니까? 개같은 겜. 파워 하나도 없어. 이러니까 내가 어랄 안 넣었지. 대신 귀여운 맥소를 드리겠습니다. 아 미친 겐. 개수리 겐. 아 진짜. 드로우를 쳐줘야 내가 드로우를 하고 위기 관리를 할 거 아냐. 개 병신 같은 게임 진짜. 이거 막아치나? 300소님 당신이 오라군요. 아 서순했다. 컴드 쉽셋. 아우 불가침 짜증나. 하 아! 불가침 흐즈물르그. 와 개 노답 진짜.
게임 수준 떨어지네. 진짜 개짱난다 진짜. 저 턴 드로우 개 빙시가 지나고 아이 하이 으악 으악 아이 내 체력 다 어디갔어. 풀 피었다고 님들 내 체력 풀 피었다고. 펀드 시트로도 안 되는 것이 아, 짜증나. 아, 이정아 어디 갔어? 다른 애들 폼벨 타격 단검 투석 이런 거 쓸 때 왜 디펙트는 컨드나 쓰고 앉아 있냐? 네, 뭐를 잘못했길래. 디펙트를 고른 게 잘못이지. 제커 에반드. 아니 드로 의리 가서 아니면 파워라도 좀 주라. 아니 파워를 사막까지 파밍을 했는데 파워가 없는 게 말이 돼 이게. 파워 꼬우면 백소 3장 쓰시던가. 출하겠는데 파워 안 뜸.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안돼 하위 뭐 임마. 아이 가지가지 한다. 아 됐어 잡았는데 안돼 내 뺀속 미칠 것 같아요. 전 경기 스타트는 제가 좀 당한 게 많아가지고 믿음이 안 가요. 드로우랑 파워랑 같이 좋네. 야, 영 파워 폭풍은 쓰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알고리즘도 웃음별이네.
너 맞아. 호기심이 해결이 안 되는 카카. 카카 정도는 작겠죠. 밑간도 달고. 빙. 아, 더워. 열받아서 더운가? 옷이요? 벗고 방송할 순 없잖아. 뭐야, 재활용 어디 갔어? 과연? 과연? 아, 쓰레기. 창공 메아리 아니 파워가 있어야 메아리가 도움이 되지. 메리 까먹었다.
심장이고 창반이고 다 답이 없는데. 아이 진짜 개짱난다 이거 보고 있으면. 이거 보고 있으면 막 울화같이 밀어올라. 딜삼 오르는 걸 내가 왜 강화해야 돼? 아씨. 아 졸라 싫어 진짜. 소주 엔트로피. 화가 난다. 개똥개. 안돼 왜 썼어 그걸. 내 정신을 잡아놓을 수가 없다. 정신 나갈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지. 컴컴컴. 한 장 들어오는 거지같은 공격하는. 1코 1드로우. 1코 1드로우 쓰냐 쓰냐고 이 말. 검들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황금 화상 줘요.
이거 도저히 막을 게 없는데. 이게 인간극장인가? 로봇극장. 로봇극장 하면 너무 인감이 없어요. 그 설마. 조심.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지? 창의적인 인공지능 빨리 뽑게 다시 시작을 안 써야 되나? 아니지, 다시 시작을 안 쓸 순 없지. 아니. 아까보다 한 턴 빨리 쓴. 근데 욕한다고. 개 같은 개. 쓰레기.
이번에는 그냥 다르게 저거를 그냥 버리자. 창공과 얻으라고 하자. 내기에 이 중심은 어디 가냐? 마가타, 저도 있고, 방선도 있고. 이제 후파로 200딜 넣으면 끝난다. 다시 오고 느그 승부만 돌려도 되고.
디펙트에게 파워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심장, 허접색. 왜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냐? 괴로워요. 와처는 뭐 넣어야 되지? 와처는 아스트롤랩에 넣어야 되나? 연꽃? 룬피? 와처도 룬피가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관? 와처도 룬피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얼불각도 제일 쉽게 나올 거고. 45댐밖에 안 막음. 카카터리 89힐. 카카터리 디펙트 하나 새로 만들었네. 개화의 표식. 두리안. 잼도라. 일단 4번 먹고 생각하자.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 보자. 일단 룬피라미드 먹자. 부정 먹자고요. 저열이 괜찮긴 할 거라. 사색. 육체수양. 룬피는 버리지 않는 거라 보존이 아닙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보존이 아니라고. 뭔 소린가 싶겠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아, 딜카드 먹어야 엘리트 잡으러 왔네. 아이, 거짓이 없네. 공격 포션. 아, 왜 이딴 것만 나와? 공격 포션 일단 들고 오자. 추월 마요 다 떴는데 그래도 마요는 좀 나중에 넣는 게 아닌가. 마요부터 넣어야 되나? 아니야, 마요는 나중에 넣고 돌려차기부터 넣자.
이 게임 마지막 마요였다고 한다. 불화 왜 안 나옴? 만겜이네. 펜촉 시간의 모래 천신의 영상. 무작위 두장 강화. 아니 어떻게 두장 강화가 저렇게 찰떡같이 들어가지? 버그인가? 버그네. 두 번째 돌차. 돌차 한 장이어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슬라임 터질까봐 살살 때려야 되는 이상한 캐릭. 지배사색이 뜨긴 했는데 알파지. 세상에. 땜. 휘갈김 없으면 여전히 위험한. 일단 불 보면서 꾸준히 제거해야 되고 어차피 지금 저혈이라 제거할 카드 한 장 많아서 그 부분도 조금. 위험. 뱅기적. 관뿌. 관뿌가 킬각 빨리 주어서 좋긴 할 텐데. 나중에 자리 나면 그때 넣지. 흠이. 아니, 왜 이 좋은 걸 같이 주냐. 따로 주지. 어떡하냐, 이거. 추월은 필요 없고. 한 장이면 되고. 가방이 제일 낫지 않나? 아니다. 제거를 해야 얼굴 가능해지게 10장까지는 맞춰놔야 되는데. 지금 11장이지. 11장이면 되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1, 2, 3, 4, 9, 11. 11장이면 돌지. 돈다. 가방이 먼저. 아이 뻑. 단식 불에 버리. 그러면은 안정성 챙기자. 어차피 덱파워는 다 올라왔고.
아, 요거 맞지. 사실 추월은 두 장이 필요가 없어. 아이 뻑. 아니 저거 먹어야지 근데. 후회네. 후회 풀딜 들어온다. 아 똥겜. 제거할 돈이 없어서 제거를 못해. 후회 들고 가야돼. 진짜 첨탑 뭐하나 뜻대로 되는게 없네. 인생은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아이 후회 진짜. 후행. 근데 지금 후회 들어와서 무한대가 안 되는 것도 지금 변수가 좀 큰데. 아이 미친 뭐야 이거. 추월 하나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사색을 본 다음에 돌아가는 거라서. 근데 여기서 내 평이 나오면 추월을 넣는 게 맞지. 후회 풀딜 맞는다. 걔 같은 걔. 아씨. 내 평 왜 없냐고. 아, 나 이거 안 넣는 버튼 없냐? 아, 왜 먹어야 돼, 이걸? 아, 안 먹을래. 이거 왜 안 먹는 버튼 없음? 도서관에서 책 읽으려고 했다가 만화책 없어서 안 읽을 수도 있지. 아우 후회. 그렇게 로그라이크 전통이 좋으면 그래픽도 옛날 그래픽으로 하든가. 이거 후회만 들어있으면 쟤네들 후회 가져갈 건데. 집에 가져가겠네 이거. 집에 가져가면 이 무한 안 도는데. 되는 게 없네. 이거 후회 들어오면서 진짜 많이 꼬인다. 진짜 이렇게 많이 꼬이냐. 상자를 열지 말걸. 니마 그 상자를 열지 마오.
휘갈김도 안 떴네. 파도라 목사. 나머지가 다 쓰레기네. 아이씨. 쓰레기야. 개도개. 그래도 저지 한 장 건졌다. 추월 두 개라 저지 섞어서 돌릴 수 있다. 그래도 앞에 상점 있는 거는 좋네요. 저희 상점도 없었으면은 또 힘들어진다. 내 평? 아니야 지금. 제거가 안 되는 상황이라. 10장은 채워야 얼굴이 도니까. 10장 되나? 예, 4, 5, 6, 7, 8, 9, 10, 11. 지금 11장 딱이라서 자리 없음. 사색을 쓰고 돌려야 돼. 아이, 갑자기 자리가 나네. 이러면은 좀. 이럴 거였으면은 아까 4평을 넣었어야지. 아무튼 더 적으면 더 빨리 뜨는 거니까. 추월 겁나 많이 나온다. 이거 추월 다 집었으면은 이 시대에서 추월 다섯 개는 먹었겠는데. 희귀 유물. 뒤처리 섞어도 돌 수 있고. 그냥 사색이랑 사색 집에만 들어가면 바로 돈. 물론 거기에 돌차나 아니다. 돌차는 아니지. 사색이나 아니지. 경각이나 뒤처리에 사색 지배로 1코스트 줄어들어야 무한이 된다. 지금 무한 대기라기엔 너무. 시작이 느려. 첫 턴에 바로 돌아야 무한덱 하는 의미가 있지. 내 평도 지금 자리 없지. 심장이 상태 이상 두 개 넣으니까. 첫 턴에 돌아야 내 평이 의미가 있고, 첫 턴에 도는 거 아니면 내 평이 의미가 없으니까. 4, 6, 10. 딱 10장이니까 한 장 더 지워야 순환이 돼. 그 한 장은 사막 가서 지울 수 있고. 아, 집에가 없네, 씨. 그래도 때려 패면 잡겠지. 굳이 순환이 아니어도 세단 말이야.
지배보다는 역시 추월이 더 중요해서 한 턴 안 돌아도 그냥 막고 넘어가면 되는데 수비 카드가 안 나오면 막을 수가 없어. 저희 상점 보고 무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서 돈 벌고 사막에서 제거하고 딴 것도 보든가. 여기서 제거하고 9장 맞춰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돈 더 먹어도 제거할 만큼 돈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라서. 아이 망할. 1000계단 개빡치네 저거. 이러면 이제 분화 경각 무한이 된. 암종. 사색 쓸 뻔했네. 좀 실수 좀 했다. 그래도 뒤처리에 들어가도 무한은 되니까. 수비 리스크 생각하면은 수비 강화가 맞겠지. 포션이 일단 전투 하나는 확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줄 거기 때문에. 이제 9장이니까 심장에서 상태 이상 한 장 먹어도 11장이면 아닌가? 11장이면 안 되나? 11장이면 돌차까지 같이 돌려야겠네. 11장이면 분화가 분화를 못 뽑아서 안 되잖아. 지금 9장이고 화상이랑 부상 두 장으로 11장이 돼서 분화가 분화를 못 뽑아서 안 도는 상황이죠. 아닌가? 해도 해도 헷갈리네. 이렇게 돌리는 게 사이클 당 딜이 세지. 복포 있으면은 스킬 포션보다는 낫겠다. 행행. 지배보다 추월이 더 우선순위라서
나갈. 할까? 안 돼, 참아내야 돼, 맞춰. 달팽이색. 근데 결국에 여기서 9장이면 안 도는 거잖아. 아, 돌려차기 너무 돌지. 어차피 영액을 보스에서 쓰면 될 것 같아. 아니면 여기다가 복제 포션에다가 집에 넣으면 또 0 코스트 되니까. 아씨, 순수하지 못한 와처. 포션은 이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엘릭서는 아클 전용입니다. 좋은 거 치면 먹네. 대지세. 엘릭서는 왜 아클 전용일까? 헛소리에다가 덱 돌리는 거 실수했다. 사일이나 디펙트도 엘릭서 주면 잘 쓸텐데. 이건 일단 경각은 돌려야 되고. 복포는 어디다가 써야 되지? 복포는 집에 써야 되나? 마요에 써야 되나? 어차피 순환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마요에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순환이 되나 안 되나? 나 잘 모르겠다. 돌려보자. 돌려보면 알겠지. 뭐야, 마요에 쓴다며. 이 색은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이번 턴은 일단 이렇게 넘겨야 되고 다음 턴부터 이제 순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 해봐야 됩니다. 이게 분화가 분화를 못 뽑아서 돌려차기를 써야 되는데 돌려차기를 쓰면 코스트가 모자라지 않을까? 경각이 연코라서 되나? 이 부분이 헷갈려서 되네. 경각 연코면 경각 분화가 연코라서 돌려차기 코스트를 벌어오니까 되네. 이제 뒤처리 돌차도 0코스트 만들어주고 무한동력 배터리이다. 와우 무한동력 가는 김에 다 0코 만들자. 사색은 짝이 없어. 단 한 번의 울음소리로 자신은 짝이 없음을 알립니다. 33 코스트. 아니 와처 자체가 이런 캐릭터인데 저거 천신의 영상은 왜 있는 거야? 디펙트죠 그거. 디주라. 끝. 흠이 미션 성공. 엔트 1 3대기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좀 추하게 이기긴 했어. 디펙트가 날 추하게 만들었어. 아이고 모리사님님. 아이고 세상에 16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크리랑 디펙트가 제일 추했지. 아닌가 사일도 추했나? 아이 감사합니다. 룬피가 확실히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보리차님님 감사합니다. 왓챠 빼고 다 추했어. 역시 왓챠. 16만원이면 추해질 수 있지. 사람이 추해질 수 있는 금액이야.